반갑습니다. EBS 대표 라이팅 저자 한성입니다. 자, EBS 대표 라이팅 제목에서 이미 많은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 영어로 라이팅 하는데 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EBS 대표 라이팅에는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ecrets for Successful Writing. 저희 부제처럼 표지에도 넣어드렸는데요. Successful Writing. 성공적인 쓰기 비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시크릿을 갖고 가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EBS 대표 라이팅 본 강좌는 누구를 위한 강의일까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영어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 또 영어만 하려고 하면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서 자신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영어 라이팅을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배워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바로 잘 오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요. 영어 라이팅의 기본 실력을 다지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 자, 영어 실력 있는 분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잘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으시면 함께하면서 실력을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저희의 강좌의 이 목적인 대한민국 표준 라이팅의 강좌의 목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저희 강좌는 바로 100단어로 된 한 단락을 영어로 만들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100단어로 된 한 단락 영어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공인인증 쓰기 시험 대비가 저절로 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각의 공인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나 유형을 갖고 한 단락을 만드는 그런 연습을 매 강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좌의 특징은 첫 번째, 글쓰기 과정을 단계별로 꼼꼼히 제시해드립니다.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함께 하실 텐데요. Pre-writing 단계, Writing 단계, Revising 단계, Editing 단계 이 부분이 그냥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글감을 교재에도 먼저 앞부분에 Pre-writing 단계 하는 부분 써드리고 그 다음에 같은 글을 Writing 단계에서 본문을 쓰고 그 다음에 수정하는 것, 앞부분에 틀린 것까지 다 제시를 하면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를 보여드린 다음에 수정, 변경하는 것, 그 다음에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집하는 에디팅 단계까지 단계별로 꼼꼼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라이팅의 기본 개념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Visual Materials와 함께 하는데요. 제 강의에는 아마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것은 강의에서 사용된 그런 기법들을 보실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원인과 결과 쓰는 글을 쓰시게 되겠죠.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 그러면 그냥이 아니라 개념이 아 원인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이펙트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래프로도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사진을 갖고 글감을 소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멸종위기의 동물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글로 쓰는 걸 함께합니다. 자, 같은 원인과 결과인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문제가 있어서 가만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것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obesity, 건강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비만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릇된 식습관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처럼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진 자료나 좋은 예를 갖고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좌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사고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도대체 글을 잘 쓴다 그러면 글을 잘 쓰는 사람들 이 머리에는 어떤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런 생각. 자, 문제 해결. 예를 들면은 저희 강좌에 오시면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환경 문제가 있다. 환경 문제에서 그 중에서 난 오염을 다뤄야지. 오염엔 종류가 참 많네. 근데 그 오염 중에도 대기 오염이 심각하지. 난 여기에 대해서 써야 되겠어. 대기 오염을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함께 나오고 대기 오염이 있다 보니 이러한 Global warming, acid rain, 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구나. 이처럼 그냥 한 문장을 한글을 제시하고 영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EBS 대표 라이팅과 함께 하시면서 사고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oblem solving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대조, 또 비교하는 것 compare and contrast 굉장히 많이 나오는 여러분들의 과제일 겁니다. 그럴 때 보면은 우리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사과를 먼저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를 해서 비교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같은 건데도 사과와 오렌지를 색깔별로 그 다음에 크기별로 씨의 유무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글을 써내려가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잘하기 위해서 쓰기 평가, 공인인증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건데 그러면 도대체 어떤 평가 내용을 갖고 우리를 확인하는 걸까요? 하나의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시험의 루브릭을 평가 영역을 영역과 함께 내용을 소개합니다. Content, Language Use, Task Completion, Organization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문제 유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인인증시험을 잘 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문장 하나하나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요. 체계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보신 내용이시죠? 이곳 하나에 저희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EBS 대표 라이팅에서는요. 대지를 의미합니다. 브라운. 땅을 의미합니다.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green, 성장을 의미합니다. 저희 EBS 대표 라이팅과 하시면서 실력이 향상되시고 그리고 예쁜 이런 꽃, 그 다음에 과실, 열매 이런 것도 함께 맺으실 수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EBS 대표 라이팅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뵐게요.